그러니까 우리 왜 걸어왔어? 여기 추운데 너도 걸어오기 힘든데? 케이비 아저씨다. 안녕. 아저씨. 아저씨. 저한테도 아저씨라 그래서 촬영은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봐. 지금 여기 어디예요? 시부시. 이분이 신기해요. 제 아들이에요. 안녕. 여기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디 보여? 저기 샷바 그지? 기억나 유나? 왜 또 돌려요? 안녕. 왜 또 돌렸어? 이름이 뭐예요? 정유근. 안녕. 쉬운가 봐요. 보고 싶었잖아. 이거 하나 주자. 누나 하나 주자. 누나 하나 줄까? 누나 하나 주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 더 주세요. 하이와 있어. 하이와 있어. 나중에 TV에서 봐요. 안녕. 누나 아빠 하나 주자. 어, 맞아요. 아빠 이빨 썩어.
유근아, 혜민 아빠. 아빠 울 수도 있다. 너가 저쪽에 있어. 그러면은. 유근아 일로 와봐. 유근아 일로 와봐. 혜민 아빠 거 있어? 혜민 아빠? 혜민 아빠 가서 찾자. 가서 가서 어디 어디 어디. 가서 혜민 아빠한테 가봐. 저기 있어. 유근이 그래, 넌 나 알아본 동현 아빠 어디 동현 아빠? 어딨어, 어딨어? 여기 가서 찾아봐, 유근이가. 여기 가서 찾아봐. 여기 가서 데리고 와, 동현 아빠. 동현 아빠 어딨어요? 동현 아빠. 동현 아빠 어딨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동현 아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동현 아빠. 야, 하나 둘 셋 해야지. 하나 둘 셋. 지금 안 이쁘게 나오네요.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유근아, 민호 아빠도. 여기 민호 아빠. 귀여운 녀석. 너 어제 귀엽다 진짜. 팬들이 보내준 선물인데 네가 좋아하는 파워레인저가 그려져 있어. 아, 그래. 잘 찍는다. 왜? 카메라 정신이 없으시네. 너 다음 앨범 유근이가 찍어줄래? 왜 자꾸 생각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죠? 못 봤죠? 나 내가 먼저 뭐야? 했다고! 내가 먼저 했단 말이야! 찍힌 건 나야! 이거 형들 방송 들어가는데? 형들 이거 촬영 실트예요. 와! 야! 유근이가 이거 우리? 이제 유근이가 민호만 찾습니다. 싫어. 그 안녕하니까 삐졌어요. 싫대요. 그 싫어. 싫대. 엄마도 싫대. 어떻게? 그러면은 내 엄마 있다 볼까? 이분이 안녕 아니고. 진짜 아빠 됐네. 여기 있다. 이거. 아빠 뭐하나 여기서 보자. 좀 이따 다시 뽀뽀. 뭐 실수. 아빠 빠빠. 어떡해.
베이비 유근들 샤이 아빠들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 이게 진짜 열기야? 애정을 담아 완성된 유근이의 스크류. 오직 유근이 샤이 아빠들이 고심 끝에 마련한 다양한 선물들. 민아빠. 과연 유근이의 마음을 상상한 선물은 어떤 선물인 것일까요? 샤이니 아빠들과 베이비 유근의 겨울 라디오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헬로 베이비를 통해 어린 소녀다운 솔직한 엄마의 모습을 선보여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 국민 연하들 샤이니가 주연서 아빠에 출연했습니다.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는 소녀시대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출발.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많은 분들의 열렬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희망과 샤이니 아빠를 적격 비교해봅니다. 소녀시대인 영원한 베스트 마음인 써니 마음이 있다면 샤이니에는 외모부터 똑같이 닮은 든든한 아빠 민호 아빠와 장난꾸러기지만 차상은 아빠 키 아빠가 있고요. 경산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척척 당하는 써니 맘이라면 아직까지 유근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경산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써니 맘이고요. 첫 만남부터 유근의 마음을 독차지. 유근의 눈높이에 맞춰 뭐든 하는 키와 민호 아빠. 정말 써니 맘과 비슷하죠?